예, 김동현 님이, 미즈노 베타 모델, 여기 베타 모델이죠. 베타 3인데, 이게 네오 3 베타죠. 네오 3 베타 모델, 재팬 모델인데, 매장 가서 신어봤더니, 요 베타 버전이 착용감이나 밀착감이 일반 네오보다는 월등했다. 그래서 일반 버전은 발등 부분 뭐 이런 것들 이제 텅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발볼로 기준엔 불량 텅이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잘 맞기만 하면 베타 버전이 니트라 훨씬 더 핏감이 좋다. 그러니까 니트보다 기존 방식이 낫다고 일반화하는 거는 너무 편협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답글은 뭐냐? 제 답은 그 밀착감이 베타 버전의 함정이라고 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타 버전을 매장 가서 신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그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되어 있는 전형적인 니트 타입의 축구화를 신으면, 여기에 있는 이 탄성, 여기에 있는 탄성이 일반 이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방된 텅 제품들에 비하면, 여기에 고무 밴드가 있는 부분 때문에, 발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발을 착 감기듯이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일반 이렇게 텅 개방되어 있는 네오3를 보다 이제 이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제품을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집에 와서 발을 넣어 보기만 하면 여기에 밴드가 촥 주는 요그 맛이 다른 뭐 나이키 이 베이퍼나 뭐 이런 것과 거의 유사하기도 하니까 이게 이제 발에 착 맞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매장 가서 두 개는 신어보고 이게 가격도 더 높고 하니까 이게 더 최상급 모델이라고 생각으로 이걸 쪽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거죠. 근데 네오 3 제품을 신거나 일반 네오 2를 신고 발 뒤꿈치가 막 물집이 까졌다 발바닥에 물집 생겼다 이런 분들은 제가 댓글상에 잘본 적이 없는데 베타 모델을 신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 역시 이제 텅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의 한계 이런 건데. 매장에서 우선 신어볼 때는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서 좋게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는 신발들은 신발 내부 공간의 크기의 한계. 그래서 핏을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베타인 경우에 사용되어 있는 사이드 쪽의 인조. 이게 사람들이 니트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리고 이 니트의 연장선상에 이걸 니트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니트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키 뭐 베이퍼 니트 아니면 아디다스 프라임 니트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밴드 천이에요. 천조가리 일종의 그 니트란 이름을 달고 있고 우븐이란 이름을 달고 있고 인조 가죽이란 이름을 달고 있건 그 기본적으로 이건 천조가리에 불과해요. 그 천에다가 이제 고무 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많은 부분에 뭐 팬티라든지 속옷 이런 데 고무 밴드가 들어 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하다고 느끼지는 않죠. 문제는 뭐냐면 이 베타 버전의 문제는 이 인조 이 네오의 전형적인 그 천연 가죽과 인조의 하이브리드에서 네오 원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천연 가죽 못지않은 인조 가죽의 부드러움이 있으면서 여기에 인조 가죽의 내구성, 홀드성 이런 것들이 장기간 사용을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고 형태의 안정성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해서 여기에 있는 제품은 물론 형태 안정성 이런 것들은 크게 일반 네오에 비하 일반 버전에 비하면 뒤떨어진 건 아닌데 문제는 여기가 좀 딱딱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딱딱하고 그래서 발에 안 맞는 여기 뒤쪽에 홀컵 이쪽 부분도 지금 인조 가죽으로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 상태에서 착화 상태에서는 홀드감은 높을지 모르겠는데 신으면 가끔 이런 제품들, 어퍼의 인사이드 사이드 부분이 단단하고 이런 제품들은 물집을 유발한다는 거죠. 물집. 그래서, 물론 이제 물집이 영구적으로 계속 뭐 이렇게 생기는가,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구독자 모임 나갔는데, 거기 나온 친구 하나는 이 베타 버전 은색으로 된걸 구입했는데, 물집이 계속 생겨서 신을 때마다 5회 정도 신었는데, 계속 신어서 더 이상 못 신겠다. 그래서 이건 안 맞는 거네. 그래서 제가 안 맞으니까, 그냥 팔아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 제품을 팔고 그냥 이걸로 갈아탔어요. 이걸로 갈아탔는데 바로 그점 때문에 이 베타는 일반 버전에 비하면 안 맞을 가능성 아니면 물집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거나 하기 때문에 이 단단한 어퍼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을 비추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제품이 발에 잘 맞고 물집이 안 생긴다고 하면 나름 좋은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 여기가 니트로 이렇게 단단하게 사용되어 있다 그래서 네오 3 일반 버전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이드 쪽에 어퍼의 그 부드러움 정도가 미즈노 특유의 맨발 감각을 잘 구현을 하고 있는 쪽에 가깝고, 베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뒤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쪽은 똑같고 사이드의 인조 가죽인데, 그 인조 가죽을 어떤 식으로 가공했고 어떤 소재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사이드 핏감이 달라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베타는 모델 자체로 이렇게 보면 뭐 미즈노에서 나오는 좀 새로운 제품 느낌이 들긴 하니까 사고 싶다 뭐, 그리고 가격도 더 높고 하니까 더 좋은 제품인가 아닌가 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으려고 우리가 미즈노를 찾는 건데, 미즈노까지 와서 밴드로 되어 있는 턱, 일체형 턱을 살 거면 미즈노를 살 이유가 없다 이거죠. 차라리 그냥 이런 AG 전용제 이런 제품 사는 거나 아니면 이런 제품 사는 게 더 낫지. 자, 그런 측면에서 베타는 비추 모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물집 생기는 사람들이 신었을 때 그 착화감이 처음 신으면 물집이 생길지를 예상을 못하고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으면 뭐 아무 이상 없이 잘 신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매장 가서 딱 신어봤는데 발에 착 감긴 느낌이 드니까 그럼 이거 사갖고 와야지 갔는데 물집이 다 생겨요. 이게 다는 아니죠. 이게 생기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살 때 이 착화감이 나빠서 이걸 산 게 아니라 착화감이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물집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랩 어퍼의 뻣뻣함이 상당 기간에 적응을 거쳐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일반 버전 가면 그게 좀 덜하니까 그냥 편하게 일반 버전으로 3로 가면 되고, 그리고 뭐 3와 베타 사이에 무슨 기능의 차이가 있거나 뭐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어쨌든 텅 되어 있고 뭐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이긴 하니까.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뭐 차이 날 게 아무것도 없고, 착화 편의성으로 보면 개방된 텅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사는 사람들 살 때는 다 신어보고 매장에서 신어보고 발에 잘 맞다고 생각하니까 사갖고 가지만, 사서 신어보면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오니까, 그럴 확률, 안 맞을 확률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역시 이미 검증되고 그 다음에 조정이 가능. 예를 물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밴드로 되어 있는 이 통에 그 저기 뭐지 텐션을 조절할 수 있으면 조금 덜해지죠. 통증도 덜해지고 물집이 생기는 순간에도. 그래서 이제 이 성형 과정을 좀 빨리 거칠 수 있도록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딱 락다운 되는, 밴드에서 락다운이 되는 시스템은 아무래도 발에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밴드로 되어 있는 일체형 턱은 좀 피해라. 근데 이런 거죠.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 요 베타와 그 다음에 네오를 사시는 분들은 조금 요런 점을 주의를 줄이셔야 될 것 같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